마다솜 선수는 1번 홀로 왔고요. 세 번째 샷. 오. 오. 10핀. 버디 기록하네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승을 차지했던 마다솜 선수죠. 오늘 첫 버디가 이제 10핀으로 만들어졌어요. 전반 모두 파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생애 첫승 도전을 하고 있는 이재영 선수인데요. 이재영 선수도 이번 시즌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그렇죠. 76m에서 좋습니다. 네. 네. 올 시즌 상금 순위 54위의 한지원. 나이스! 좋아요. 침착하게 또 한타를 줄이면서 한지원 선수가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네, 현재까지 보기 프리 라운드 아주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활용 점정을 찍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예림. 최예림 선수가 지난해 마지막 라운드 한때 또 선두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 대회인데요. 버디 퍼트입니다. 네, 나이스 버디. 후반와서 지금 연속 버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샷 준비하는 이재영. 핀이 앞에 오른쪽 구석에 꽂혀 있는데요. 네. 네. 핀 아이선상. 김민별은 현재 두 타를 줄였습니다. 오, 좋아요. 오, 네, 굿컷. 나이스 버디. 버디만 3개째 모두 파4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약이 기대되는 이재영 선수죠. 네, 나이스 버디. 이재영 선수가 오늘 아이언 샷감이 굉장히 날카롭고 또 네. 그것을 마무리 짓는 퍼팅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스와 또 잘 맞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만큼 잘 성장했고 또 이 보답의 의미로라도 더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아무래도 그 의지가 더 강하겠죠. 네. 유현주 선수의 세 번째 샷. 좋습니다. 한타를 더 줄일 기회. 그린을 놓쳤던 김지수인데요. 어프로치로 오! 치핀 버디. 와, 지금 전홀에서 멋진 파퍼. 그리고 네. 이번에는 치핀 버디. 그린에서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 프리 라운드 이어나가고 있고요. 공동 선두가 됐어요. 오, 김수지 굿샷. 와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지금 탭핀 버디 네. 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네 순위 끌어올리는 김수지. 이제 선두와 두 타차. 지나갑니다. 아 여기서 좀 많이 아쉬워합니다. 지금 이번 시즌 2부 투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상위 랭킹은 좀 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공동 3위가 많아지고 있는데 모두 다 우승이 없는 선수들이죠. 이채윤은 12번 홀입니다. 70m 전장에 파3 완벽한 버디 기회. 네. 확실히 좀 바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보로 보면 오늘 오후에는 돌풍이 대거 상위권에 올라와 있죠. 현재 3위 이채은. 좋아요. 자, 지금 버디만 5개 이채은 선수가 또 공동 선두까지 올라왔습니다.
카운터에서 시도를 하는데요.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김다영이 다시 공동 선두. 일곱 번째 와. 버디를 기록합니다. 버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때는 이제 한 클럽끼리 내에서 옮겨놓고 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훈의 두 번째 샷. 자신의 원래 기질이 페이드다 보니까 네. 멋지게 이 홀을 노릴 수가 있었네요. 샷감이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컨디션에서는 좀 많은 버디를 기록할 수 있죠. 이세희 들어갑니다. 네. 아, 이세희 선수가 이제 선두와 한타차. 오늘 버디 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디 6개, 보기 2개. 좀 시원시원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탭핑 버디로 한타 줄이는 이동은 박결 선수가 15번 홀에 있고요. 와, 네. 나이스 버디. 오늘 자신의 네 번째 버디 기록합니다. 스핀이 잘 걸리는 지금 소프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캐리를 좀 많이 보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굿샷. 파세이브를 하는 데는 문제 없겠습니다. 1라운드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13번 홀의 장수연. 버디 들어갑니다. 아, 초반 더블 보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 뒤로 버디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뒤쪽에 또 흐르는 경사가 있는데요. 볼에 지능이 묻어있는 상황. 오, 그래도 오, 정말 잘했네요. 지금 편심까지 계산을 한 걸까요?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 홀은 좀 짧은 파3 홀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공략이 필요합니다. 네, 오, 좋았어요. 좋습니다. 핀하이. 이 경사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경사를 좀 덜 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선수들이 좀 조절해 나가면서 0점 조준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홀의 김나영 팜퍼트입니다. 네, 자 오늘 5언더파 공동선두로 아주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황유민 선수도 지금 윤이나 선수와 비슷한 위치에서 좋아요. 완벽한 네. 세컨샷. 원래 2조에 방신실 선수까지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네. 감기 몸살로 기권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훈 선수. 오, 좋아요. 네. 나이스 버디. 이동은이 공동선두로 올라섭니다. 아, 지금 저희가 오프닝 때도 유현조 선수를 추격하는 이동은이 남은 대회 이 좋은 기회를 아쉽게 놓칩니다. 짧은 버디를 놓친 황유민 파퍼트입니다. 오, 이걸 또 놓치나요? 와, 너무나 좋은 버디 기회에서 3퍼트가 나오네요. 네. 아, 첫 홀을 굉장히 아쉽게 지금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이제 파3 8번 홀. 버디 기회. 네. 자,
김민별 또 한 번 버디를 성공합니다. 오늘 버디 4개째. 선두 그룹과 한타차. 이동훈은 성공하면 단독 1위로 갈 수 있죠. 버디 퍼 들어갑니다. 네. 오, 세 홀 연속 버디. 단독 1위로 올라서는 루키 이동훈 선수입니다. 네, 세 번째 샷 공략을 하는 박현경. 맞았어요. 네. 네. 어려운 위치에서 진짜 좋았습니다. 노승희 들어갑니다. 네. 첫 홀부터 버디로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선두를 한타 차로 추격하는 이채은. 아우 좋은데요? 네. 네. 한지원 자, 마무리해야 오 원더 네. 바로 끝낼 수 있는데 잘 마무리를 했네요. 결국 보기 없이 버디만 다섯 개 네. 기록하면서 보기 프리 라운드. 이채은 성공하면 공동 선두죠. 좋아요. 이동은과 함께 6언더파 공동 선두로 나서게 됐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요. 이번에 잘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가영 선수가 먼 거리 오! 들어가요. 나이스 버디. 다수 잃고 있었는데 2분 파가 됐습니다. 버디. 네. 자, 올 시즌 목표가 대상인데 지금 대상 1위 달리고 있다가 지난주에 바뀌었거든요. 자, 김민별이 이제 마무리하는 파퍼 남겨두고 있죠. 네, 자, 김민별 선수 오늘 네타 줄이면서 1라운드 잘 마쳤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두 이동은 선수의 파퍼. 네, 좋아요. 6언더파로 1라운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네. 버디 7개, 보기 하나를 기록하면서 네. 일단 클럽하우스 리더로 자, 윤이나 들어갑니다. 네. 나이스 버디. 오늘 첫 버디가 나왔습니다. 서진 선수가 본인의 마지막 홀에 있고요. 172m 유틸리티. 유틸리티가 좋아요. 정말 정교했네요. 네. 완벽한 버디 기회. 83m 거리에서 배소현. 좋아요. 네. 거리에서 두 번째 샷을 이렇게 잘 붙였고요. 버디로 네. 마무리합니다. 서진 오늘 3언더파 공동 11호 1라운드를 마치겠습니다. 15번 홀에서 더블 보기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재영 좋은 기회예요. 이재영이 네. 공동선두로 올라섭니다.
올해 이재영 선수 선두로 올라가는 장면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이준희 선수입니다. 오, 오호, 나이스. 네, 이준희 선수도 최근 KG 레이디스 오픈 때도 홀인원 기록하면서 자동차 가져갔었는데 네. 마지막 홀 버디 시도죠? 네. 어허, 네, 잘했습니다. 조하연 선수도 이 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버디 퍼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떨어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퍼트가 아쉬웠는데 네. 드디어 첫 버디가 나왔습니다. 박현경의 버디 퍼트. 좋아요. 네, 나이스 버디. 연속 버디.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소연도 버디 만들어냈습니다. 5번 홀 그린에는 박민지. 네. 네, 나이스 버디. 첫 버디가 나왔군요. 5번 아이언. 네. 오, 잘했네요. 세 홀 연속 버디 기회. 네. 아, 그래도 팀 구역보다 이제 그린 쪽에 가면 바람이 좀 덜한데. 네. 와, 좋아요. 네. 그렇죠.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반면에 굉장히 빠른 그린에서는 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좋은 템포라고 할 수 있죠. 장수연 좋습니다. 오, 지금 뭐 생애 첫 승에 도전하는 선수들 사이에 연속해서 기회를 만든 박현경. 들어갑니다. 오, 세 홀 연속 바디. 초반 네.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죠. 노승희. 나이스 버디. 마지막 버디를 시도하는 공동선두 이재영입니다. 네, 정말 뭐 조만간 우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이재영 공동 선두로 1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현조 선수가 어느덧 마지막 홀에 있네요. 하나로 마무리하게 될지. 그리고 배소현. 네. 오, 좋아요. 공동 선두 이채은 네 번째 샷입니다. 좋아요. 공동 선두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은 이재영, 이채은 선수까지 아직 투어에서 우승을 해보지 못한 세 선수가 오늘 66타 네, 오, 나이스 버디. 이 스피드가 점점 맞아가고 네. 있어요.
퍼펫. 오, 오 잘했어요. 네, 굿 세이브. 네.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방신실 선수 취소를 하면서 김민선. 떨어지나요? 네. 들어갑니다. 언더파를 만드는 김민선 첫 버디가 8번 홀에서 나왔습니다. 아, 점점 바람도 좀 강해지는데 유니나의 파퍼. 아, 집중 잘했습니다. 박해준 선수가 후반홀로 왔고요. 후반 첫 홀부터 지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노승희. 지금 바람이 많이 불면 탄도를 좀 낮춰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탄도도 선수들이 그렇게 낮춰치기 부담스러운 게 네. 그린이 워낙 지금 무르기 때문에 볼이 바로 멈춥니다. 튀는 릴리스가 되지 않기 네. 때문에 캐리로 다 보내야 되거든. 한타를 줄일 기회. 네, 좋습니다. 캐디 비비 저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승희 버디 펫. 노승희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날씨 속에 굉장히 값진 버디가 나왔습니다. 아, 일단 전반 두 개의 파3 홀 모두 아주 먼 거리를 시도하는 윤이나 버디 펫. 아, 네, 스피드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박현경의 티샷. 박현경 선수도 좀 왼쪽인가요? 네. 배소연 선수와 거의 같은 위치에 왼쪽 러프에 들어갔습니다. 박해준 선수는 김민주 선수군요. 1번 홀. 와, 오, 좋았어요. 나이스 샷. 네. 그리고 박해준. 역시, 네, 역시 와,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저기는 거의 뭐 탭핀 할 수 있는 위치예요. 네, 연속해서 지금 버디 기회. 좀 풀 위만 약간 쓰러친다는 느낌으로 쳐야지 클럽 페이스 위에 맞으면 좀 거리 손해가 많을 수 있어요. 188m. 정도의 짧은 거리면 지금 클럽 페이스에 약간 높게 위에 맞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해준 선수가 연속 버디 기록합니다. 세 번째 샷으로 공략하는 박현경. 소연 선수는 이게 보기 퍼트죠. 오, 잘 막았어요. 배소연 선수가 올 시즌 다 좋지만 또 퍼팅 정말 네. 잘하고 있죠. 특히나 이 클러치 퍼팅 네. 능력이 돋보였던 배소연 선수. 파포 홀 레이업을 했던 박현경. 파펫. 아, 이게 떨어질 법도 걸린 한데. 것 같은데요.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요? 안 기다리네요. 네. 지난주 정말 김효주 선수 공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 보고 신기했는데 네. 황유민.
자 이번에는 오, 네. 아, 성공하네요. 나이스 버디. 한타 만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5 평균 타수도 1입니다. 파5에서 버디 네. 성공합니다. 다시 언더파지님. 네. 김민솔의 버디 시도. 오, 네. 오 좋아요. 김민솔 선수는 이제 막 프로 데뷔해서 지금 드립 투어로 갔는데. 박현경 선수도 이제서야 우비를 챙겨 입었네요. 라커룸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나인홀 끝나고 지금 우비를 이제서야 챙겨 입은 것을 보면 준비를 안 해가지고 라운드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굿샷 버디 기회. 황유민 선수가 이제 109m 위치고요.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100m 지점에서 좋은데요? 네. 네. 버디 기회. 황유민 선수와 나란히 버디 기회. 황유민 버디. 오 이걸 또 박현경은 성공합니다. 네. 나이스 버디. 9번을 아쉽게 보기가 나왔었는데 좀 잦아들면서 다시 버디가 나왔습니다. 네. 윤이나 아 좋은 기회 놓칩니다. 예. 아 황유민 윤이나 모두 버디 기회를 놓칩니다. 버디를 노려야 하는 홀 중에 하나인데요. 피칭 웨지 두 번 주샷. 좋아요. 와, 굿샷. 날카로운 피칭 웨지. 박현경도 비슷한 거리에서.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좋았어요. 네. 네. 네, 노승희는 성공하면서 이제 4언더파가 됐습니다. 버디퍼 네, 좋아요. 버컷. 스펙에 성공합니다. 오늘 이 홀을 참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샷 박민지. 오, 오. 아, 홀을 살짝 와, 맞고 네. 쉽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치핀 한번 노려봤는데요. 아, 팔을 놓치네요. 쉽게 여기서 한타를 잃겠습니다. 오, 박민지는 핀 앞쪽에 기회 잘 만들었습니다. 야, 버디 퍼 이번에 들어갑니다. 네, 나이스 버디. 2번 파가 됐죠?
정승희 선수. 오, 좋아요. 박해준, 와, 이거 앞에서 멈추네요. 방향이 정말 정확했네요. 네, 그래도 오늘 오후에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는 박해준 선수가 가장 많은 타수를. 버디퍼 노승이 오, 들어갑니다. 좋아요. 노승이가 드디어 4언더파까지 바운스백에 성공합니다. 118m 위치에서 박민지 좋아요. 네, 김민선. 오, 굿샷. 네, 굿샷. 장타자들은 바로 그린 쪽을 공략하겠죠. 두 번째 샷 좋아요. 오, 네, 핀하이. 네.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박민지의 버디 퍼트입니다. 네, 나이스 버디. 박민지 다시 언더파가 됐습니다. 벙커 바로 뒤에 핀이 자리하고 있죠. 좀 짧았어요. 네, 두 번째 샷이었죠. 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칩샷이에요. 칩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 오, 칩핀 누리나요? 들어갑니다. 네, 칩핀 버디. 노승희 선수가 지금 5언더파까지 왔습니다. 네. 마지막 홀 박해준. 일단 좀 까다로운 홀들도 8호 후반에 잘 마무리했고요. 박민지. 야, 마지막 버디로 오! 마무리하네요. 와. 오늘 버디 기회가 많았는데 3개에 성공했습니다. 2언더파 공동 23위. 78번 홀을 버디로 마무리했어요. 아, 선수들 장학생들 사진이 참 귀여워요. 네. 자신의 사진이 뒤에 걸려있는 홀에서 황유민의 티샷. 351m 전장의 파4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샷도 좋습니다. 이 홀에서 3버디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가면 2분파가 될 수 있는 황유민. 와, 와, 이게 돌아서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오늘 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네. 2분파가 되는 윤희나 선수는 벙커에 있습니다. 페어웨이 오른쪽 벙커로 왔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네. 자, 버디 퍼 떨어. 아. 떨어지지 않네요. 이번 시즌 페어웨이 적중률 2위, 그린 적중률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대회를 쉬고 오랜만에 복귀한 황유민 마지막 홀 버디 시도입니다. 오, 마지막 버디로 웃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진짜 보기 드문 네, 이 마지막 홀의 버디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홀에서 버디 기록하네요. 네. 사실 첫 홀 유틸리티 클럽으로 박현경도 네, 기회 만들었습니다. 아, 노승희. 오, 오, 스피드 좋은데요. 굿팟. 네, 좋습니다. 네, 선두 그룹과 한타 차. 네,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배소연. 결국 오늘 2분 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반에 버디가 없었고요. 들어가면 톱10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박현경 마무리 좋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4언더 파로 끝내면서 선두와 2타 차. 시즌 4승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박현경 선수의 스코어 카드를 보면 오늘 기상 상태를 엿볼 수 있어요. 버디가 없었던 네, 11번부터 거의 막바지까지는 비가 굉장히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오전에 경기를 마쳤던 선수들 가운데는 6언더파 공동 선두가 3명이 상단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채은, 이동은, 이재영 선수가 6언더파 공동 선두로 내일 출발을 하겠습니다. 아직 홀이 좀 남아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지난해를 생각해 보면 2라운드 뭐 64타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네. 또 내일 많은 순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언더파 선수들이 공동 24위 기록하고 있고요.